꿈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꿈인 줄 아나요? 모르잖아. 지금 여러분들 꿈속에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 현실이. 꿈속에 들어가면 이게 꿈이 돼버려.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, 그러니까. 환영은 몸이란 말이지. 환영이 꿈이다 생각한 게 좋아, 우리는. 지금 살고 있는 게 꿈이구나. 그걸 생각, 그걸 매일 수행하시라고. 사실 꿈인 거예요, 우리가.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. 영웅 한 평이 이제 이슬처럼 사라져버리잖아. 100년이 길다 해도 뭐 근심금지 빼버리고 잠든 날 병든 날 다 빼버리면 얼마 정도 살아? 대 3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. 그거는 그 판소리에 나온 건 가사인데 여러분들 지금 60이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산다 해도 40몇 개 안 남았죠. 그럼 거기 근심 걱정 날 빼버리고 잠든 날 빼버리고 병든 날 빼버리면 얼마나 남았을까? 5년? 5년 정도 남았잖아. 지금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지금 축자사자 해야 되는 거예요, 수행을. 축자사자 해가지고 진짜 이 생에서도 행복을 찾고, 이 생에서 일단 행복을 찾아야 돼. 몸 건강을 완벽하게. 그래야 저 생도 행복하다니까. 자꾸 내 생만 따지지 마시라고, 여러분들. 이 생에 먼저 행복하고, 원하는 것도 다 이룰 수 있어, 이 생에. 분명한 사실이라고. 나는 안 되겠는데요. 뭐, 나이가 많은데요. 뭐, 나는 뭐, 뭐 부족한데요. 그게 분별이에요. 그게. 그걸 내려놔야 돼. 여러분들 원래 부처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야 돼. 그게 불성을 자각하란 말이야. 자꾸 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마장의 그 게임에 빠져 있단 말이야, 지금. 사탄의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. 사탄은 여러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, 지금.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, 분노하게 만들고, 막 자꾸. 과거를 끌고 가고, 미래를 끌고 가고, 그게 사탄의 짓이지 뭐예요. 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사탄이라고 해. 불교에서는 그걸 마장이라고, 마장. 생각은 네가 아니고 너를 끌고 가려고. 근데 그 생각에 따라서 추종하잖아, 여러분들은. 마장이 이끌리는 사람. 그런 사람들, 중생들은. 근데 깨달은 사람들 어때? 관찰자로 살아, 관찰자. 참나로. 이놈이 나를 또 끌고 가려고 하구나. 이놈이 또 지금 술을 먹게 하려고 하구나. 이놈이 또 과속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. 이놈이 또 남을 비난하게 하려고 있구나. 탁 알아차려버려. 바로.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. 제어를 시켜버려. 그게 차이가 있어. 견성한 사람들은 그 다 알아버려, 그걸. 통제를 할 수 있어, 그러니까. 어느 순간에도. 그게 안 되면 성장 아니야, 지금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올바른 수행을 하란 말이야, 지금. 이게 안 되면 무슨 저기 깨달음이 있어, 그러니까. 그대로 부처 몸을 받아버리는데, 이거는. 의미가 돼야. 여러분들 진짜 행복도 찾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어요. 그냥 밀정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부처가 어때? 성취 근본이니 본전을 모르고는 부처가 될 수 없어.